정순향 TV의 정순향입니다. 오늘 지금 KBC 광주 방송 로비에 왔는데요. 너무 예뻐서 한번 영상에 남겨보고자 합니다. KBC 광주 방송 로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인남 작가님의 고흐 KBC 방송을 만나다 이 작품이 떡하니 이렇게 있어요. 고흐는 빛을 표현하는 인상주의 화가로서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빛의 근원이고 근원적인 고찰과 미래의 지향적 관점에서 좋은 소재가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마저 잘라버렸던 고흐의 삶이 KBC 방송국이라는 장소성과 만남으로 과거의 단절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역 발상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흐의 기는 지역민과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KBC의 귀가 될 것이며 과거의 고흐의 빛은 현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흐의 귀가 광주 시민의 귀가 되겠다는 KBC 방송하고 딱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이인남 작가님의. 옛날 TV예요. KBC 이렇게 옛날 TV를 전시해 놨어요. 새로운 감독의 KBC. 그리고 이쪽에 카람 피드의 작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쉴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조각해 놨네요. 이 카람 피드는 1960년 이집트 카이로 출생으로 캐나다 오타와 칼턴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 다양한 영역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람 나시드는 곡선미와 과감하고 화려한 색감,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신을 담은 작업으로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디자이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서 공간, 가구, 조형물 사이사이를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안고 만지고 누워보면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람객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모든 사람에게 감각적인 체험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카람 나시드의 중요한 철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플레이저 스케이프, 인간의 유의라는 제목의 카람 나시드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한번 신발 벗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KBC 그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로비 데스크고요. 2층 광고 사업국, 3층은 편성 제작국, 4층은 TV 조정실이고요. 5층이 임원실이네요. 이게 고흐의 아 진짜요? 찍어도 돼요? 이 작품은 여기 저기가 읽을 줄 알아야지. 인왕. 광주에 아니 서울의 인왕산 얘기야. 인왕산. 서울의 청와대 인왕산. 인왕. 인왕 뭐라고 썼고 그다음에 절색 원색인데. 만수. 예. 인왕 절은 아니고 하여튼. 원. 인왕산이 이제 저기 뭐야. 봄이 돼서 봄이 돼서 화사해졌다 이런 뜻이야. 문사 뭐라고 써놨는데
막 그 일 초. 아 누구, 이거. 어 이인암 씨야. 이인암 이신데. 이인암 작품. 어, 이인암 작가님의 작품이구나. 어, 이인암 씨 작품. 이게 그러면 3D 같아요. 비도 3D야, 비도 오고 여기 현대판이야. 이인암 작가님의 작품이 이것도 있고 여기 저것도 이인암 작가님 작품인데요. 이 고흐 것도. 고흐는 아니야. 아 이인암 작가님이 써줬어요. 예. 네. 그니까요, 그죠? 예. 회장님 영어 잘하시네요. 그럼. 아니, 저 8년을 공부한 사람인데. 리스닝도 기가 막혀. 셀프 네. 잘하고. 그러면. 내가 날 칭찬했네. 아, 셀프. 요즘엔 셀프 칭찬하셔야 돼요. 아직 방송이 안 끝. 어저께 네. 대구하고 네. 대구 찍고 부산 와서 네. 우리 공사연 공정사연인데 네. 조직 완료했어.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조직 완료했어. 네. 공정사회연대 대표님 박성섭 상임 공동 대표. 상임 공동 대표님 박성섭 대표님이십니다. KBS 어저께 저녁 늦게 2시에 네. 부산 출발했어. 새벽 아니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하나도 못 주무시고 지금 여기 오신 아니, 거예요? 아니 2시간 잤어. 근데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네. 부랴부랴. 아이고 진짜 약속을 오늘 12시로 잡아가지고 진짜 아침도 못 먹었어 지금 나. 어 그래요? 그냥 물 마셨어. 예 아직 안 끝났네. 12시 10분쯤에 끝났네. 이제 다 됐네. 10분 네. 됐어. 저쪽에서 계셔도 되고 신발 그래.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요 작품은 어 그렇지 작품입니까? 그 당연하지. 이재훈이, 이낙연이, 정세균이 셋이 나와서 뭐하냐? 예. 오늘이 15일이구나. 예. 6.15 공동선언 기념식. 예. 제일 왼쪽은 누구지? 제일 왼쪽은? 김부겸은 아니고, 여기 김부겸. 송영길이는 예. 총리고, 여기는. 여기 송영길이고. 네. 예. 젊어지셨네. 아, 똥개나 끼는 놈 다 나왔네. 말씀. 역시 윤석열이야. 에. 대안이 없어.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담은 것 같다. 폼 난다, 윤총장. 폼 나요? 내가 그 앞에 옷 좀 잠그고 다니자고 했더니 잠궜네. 후배라면서요? 서울대 법대. 12년. 79학번이 요새는 다른 네. 그 가치들 결사대가 네. 있어. 네. 윤석열 79학번이거든. 네. 어, 이발했네. 이재명. 엉터리 같아. 아, 저기요. 아, 저 사람 싫어해. 싫어해요? 어. 아, 형수를 갖다 욕을 하면 어떻게 해, 형하고. 윤석열 그 후배를 좋아하세요? 당연하지. 네. 대통령 만들 거야, 난. 어 훌륭하십니다. 광주에서는 어떨까요? 광주는 17%인데 네. 이재명이 40%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15% 차이나 윤석열이 앞서 있어. 네. 어저께 대구 갔는데 그냥 네. 나 왔다고 다들 모였는데 네. 윤석열 그러더라고. 어, 그쪽에서 부산도 그래. 그쪽에서는 완전히 인기고. 완전히 그냥 저기 광주에서만 그다음 대전 그렇고 네. 그럼 뭐 게임 오버지 뭐. 네. 광주 해봤자 네. 제주도까지 다 합해도 700만도 안 되는데 전라북도까지. 우리 박성섭 그 공동 상임 공동 대표님께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를 알아주고 계실까요? 알든 뭐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네. 네. 너무 애쓰십니다. 지금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여기 네. 이 시의 호프 네. 김경진 의원 아. 내가 사랑하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나누셔서 김경진 그 전 의원님께서 난 희망을 그 사람한테 걸어 광주의 희망이라고 언제 희망 인기 좋으세요 그래 네. 그건 난 모르겠고 네. 생김새부터가 아주 다 다부죠 네. 다부지고 소탈해 네. 진짜 가식이 없어. 네, 맞아요. 난 좋았어. 네,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시겠네요.
당연하지. 나 시간 있으면 밥 사주려고 왔는데 네.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2시 송정역이니까 같이 가서 그 송정 떡갈비 잠깐 드시고 거기 역에서 그 근처로 가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 근데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 몇 시에요? 1시 반. 1시 반이요? 그럼 식사를 어디서 여기 옆에서 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굶어야지. 국가 일을 위해서 국가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 뛰는데 네. 점심이 문제냐? 1시 반에 어디세요? 난 저기 네. 저기 문화 전당동. 아,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우리 지부 광주 네. 지부. 네. 우리 지부가 앞으로 또 부산, 대구, 네. 대전, 광주. 네. 그리고 이제 수원. 네. 그러고는 서울. 그럼 끝난 거야. 네. 그러면 지금 그 공정사 연대 광주 지부의 위치를 좀 알려 주세요. 찾아오실 분에. 위치는 대학 저기 문화 전당로에서 네. 전대병원 쪽으로 가는 인쇄거리 네. 제일 네. 첫 건물 네. 탐진 채씨 종중 건물 네. 5층에 있다고. 네. 공정 사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오셔서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박상섭 상임 공동 대표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